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삼성전자와 유한양액, 그리고 두산테스트나와 i3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좀 상승이 빠르게 나올 만한 기업들 어떤 것들로 보고 계십니까? 우선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매출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3분기 호실적 이후에 4분기에는 전사 영업부가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가 안전하게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로서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굉장히 받는 상황이지만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제는 그 실적이 바닥을 잡았다라는 그 여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가 역시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실적 터너라운드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실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시장이 어떤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로 인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바닥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테스나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도 역시 본격적인 그 어닝 시즌에 접어들면서 두산테스나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사가 지금 가동하고 있는 공장의 가동률이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는 약 70%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도체 소부장 업체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이어서 이익 성장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테스나에 이렇게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그 차량용 반도체 검사 장비의 그 채택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고 주력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그런 차량용 반도체 사업부가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두산테스나의 낙수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차량용 테스트, 전장용 SOC 부분은 2024년에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두산테스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